조선 왕릉 역사 영화제에 초대받아 왔다.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네네. 선생님 뵈러 왔어요. 선생님.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50년 전. 서빈 같은 착한 며느리를 맞은 지도 10년이 넘나 보. 조선 12대 임금인 인종과 명종 그리고 문종 왕후 사이에서 벌어진 암투와 권선징악을 그린 영화 문종 왕후. 줄 것이 있는데 손심이 개 있느냐? 저 고기만 먹어도. 인종 역을 맡은 34세 청년 배우가 바로 손재 씨다. 과연 임결이다운 좋은 글이요. 원마마도 임결이는 나의 마음의 벗. 최은희, 신영균, 남정임 등 충무로 최고의 스타들이 하얗게 입김을 뿜으며 열연한 영화다. 젊으셨을 때 모습 그 오랜만에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젊은 모습. 오셔버리면 요즘 신식으로 해서 훨씬 더 밀도 있게 했을 텐데 저 옛날 시기라서.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남호환 감독의 문종왕후는 1960년대 우리 한국 사극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수작입니다. 제가 그 30대 초에 찍은 영화입니다. 51년 전에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전부 구식입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 저 때만 해도 67년도면 저도 영화를 보통 한 7, 8개 동시 계약하고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영화를 4편 찍은 적이 있어요. 4등으로 해가지고 엉덩사람에 저 보시면 입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의 제 에피소드가 그 주연이하고 저하고 신남배하고 저 궁중에 다 비워내서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아침 8시쯤에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추운지 입이 안 벌어지지.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신선배 아벨로 하는 거는 너무 추워가지고 성우들한테 몇 개를 그런 막 붙들리는데 그런 시절에 우리들이 저 영화를 60년대 영화들을 찍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열정과 영화에 대한 성의